저희가 이곳에서 183일째 김건희를 구속 조사하라고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이명박 집 앞에서 제가 6개월 만에 이명박을 동부구치소로 안내했는데 김건희는 이명박보다 더 지독한 것 같습니다. 7달, 8달인데도 끄떡도 안 하고 검찰도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골검조사라고 들어보셨죠? 검사들이 김건희한테 핸드폰을 뺏기고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? 여러분들이 대통령으로 김건희를 찍었습니까? 아니면 윤석열을 찍었습니까? 윤석열이 대통령인데 대통령 짓은 김건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. 윤석열은 김건희가 키우는 애완견 한 마리에 불과하다는 거 저희 서울의조리가 5년간 취재한 결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. 우리 서울의조리가 보도한 게 팩트가 아니고 거짓말이라면 윤석열 대통령 권력이 아니 김건희가 가만두겠습니까? 아직 서울의 소리는 기소 한번 안 당하고 압수수색 한번 당하지 않았습니다. 왜 그럴까요? 저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? 진실을 바르기 때문에 김건희 윤석열이 저희 서울의 사편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.